로우카곤의 CCUS 기술력을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개발한 이번 CCUS 설비는 앞으로 하루 40톤 이상, 나아가 100톤 이상의 규모로 확대할 계획입니다. 기나긴 여정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? 이제 결국 그 이 좋은 일로 앞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모듈이 수출됩니다. 미국 사업 첫 두드릴 때 막 생각이 나요. 우리 경영진에서는 국내도 못 파는데 무슨 미국에 가서 팔겠냐고 막 저한테 막 뭐라 하셨거든요. 저기 계신 우리 부사장님이 우린 그럴 때가 아니다. 투자할 때가 아니고 여기서 살아남아야 된다. 이런 의견들이 분분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불태워서 미국에 갔던 이유는 규제와 시장이라는 개념에서 출발을 했어요. 카본 캡처, 이 기후 변화에 대한 기술에 대한 의지가 크고 적용 의지가 많이 컸죠. 그것을 우리가 시장을 먼저 읽었다는 게 이 지금 이 순간에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크나큰 동력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. 기업은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그 기회를 읽고 그 기회에 따라서 방법을 찾아서 모험을 해야 됩니다. 그 모험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? 예, 모험을 하면 예, 성공을 시켜야죠. 우리가 이 케이스입니다. 모험을 했고 기회를 찾았고 모험을 시작했고 그다음에 그 기회를 통해서 바로 이제 성공에 이르는 첫 단추를 풀고 있습니다.